안녕들 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많으시지요. 신재생 에너지 쪽에 그 태양에너지 쪽에 그 새로운 용어들이 나온 게 있는데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RPS라 해가지고요. 신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제라는 게 있어요.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해가지고요. RPS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대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의무화한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무 대상자는 500MW, 50만 kW 이상의 발전 사업자의 대상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하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설치가 안 되면 인증서를 구매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설치한 분들의 그것을 살수 있도록 구매해야 된다는 그런 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는 거, RPS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S&P REC라는 게 있어요. S&P는 시스템 마지널 프라이스 해가지고, 이거는 개통 한계가격이 한국전력이 발전소로부터 매입하는 전기 단가 매일 변동되고요. 예를 들어 2016년도 06월에 킬로와트당 63원을 샀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REC는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라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했던 증명서로 발급하는데, 1000kW가 1REC입니다. 그래서 REC 거래를 할수 있고요. 그래서 계약시장 또 현물시장 중에 체결해서 계약시장은 이렇게 해서 REC 거래할 수 있다. 그래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가 REC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일반 우리들이 이제 발전,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들은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S&P로 돈을 또 받고요, REC도 돈을 받고, 두 가지를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 자료인데 참고로 보시고요. 이건 매번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재테크에서 돈 되는 태양광 발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0장 깔면 월 180만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50와트 모델을 400장 정도 가정해 보자, 이렇게 해서 쭉 설치해 놓고요. 열어보시면, 한전에서 전력 구매했는데, 구매단가는 S&P잖아요. S&P는 매일 변동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동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있고, 플러스 REC도 팔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보다 더큰 수입이 있으니, 태양광 등 친환경 발전소 전기를 상렬하게 공단에서 발휘해주는 REC를 판매한 수익금이다. 의무 할당제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등에서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데, 채우지 못해 모자라는 만큼 REC를 사와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1000kW 1REC인데, 1000kW 미만 발전량은 다음 달로 2월에 합산되면 되죠. 계속 생산한 양을 누적해서 1000kW REC니까. 6월에 REC당 12만 원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1만 kW면 120만 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50W 모두 400장씩 얻을 수 있는 월 수익은 63만 원 플러스 120만 원, 이렇게 계산해 놨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 발전소 이것도 사업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하시면 좀 참고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